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 샬롬이란 말은 평화 혹은 평강이란 말인데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평화란 것은 단순히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화평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 이틀간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었고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지금 인간과 함께 같이 타락해서 이렇게 훼손되었습니다. 그 모든 창조의 질서가 지금 훼손되었던 것이 처음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상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원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한번 앞뒤 좌우로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은 단순한 한 도시의 평화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풀어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회복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참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귀한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간증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성경 말씀에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여러분 복음이 성경에서 우린 그냥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나올 때는 어떤 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복음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이 바로 천국은 이런 상태다. 하나님의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악한 마귀도 없고 이 모든 우리 인간 세계에 지금 존재하는 그 저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의미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지금 일상삶에서 체험하고 계시고 그 체험한 그 간증이 오늘 아침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참으로 능력이 있구나. 참고로 우리는 흔히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은혜의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할 때 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너희 영이 천국 가라 이렇게 전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와서 전한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 복음입니다. 계속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라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때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그럼 천국 복음은 뭡니까? 단순히 너희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너 영이 천국 가라 죽어서 천국 가라 이것은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인데 그것이 천국 복음의 일부분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 예수님 믿고 내 영이 죄사함 받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언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라 그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런 그 우리에게 정말 언제로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보니까 지난 어제하고 그저께 아마 안 오신 분들도 좀 많이 와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걸 다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제가 첫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또 장차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창조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고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바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수많은 천국 비유는 바로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의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물리 세계를 같이 구속하시고 거기에 영광의 주님께서 주님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계속해서 말하는 그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계속해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천국은 주님의 처음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도래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already but not yet. 완전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부분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완전하고 정말 온 피조 세계가 다 구속받는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또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그 많은 이단들이 그 자리를 선점해버려서 종말이라는 말 자체에 굉장히 우리한테 좀 부정적인 그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종말이라는 말보다는 마지막 때라는 말이 조금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사실은 종말이라는 뜻에는 이 세상 전체가 끝이 나버린다 이런 어떤 잘못된 어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가 인간의 죄와 이 악한 사단이 여전히 인간을 괴롭히는 그리고 뭔가 그 부조리와 악과 타락과 이런 것이 온갖 또 어떤 고통이 있는 이 악한 세대가 끝이 나고 이 악한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합당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를 믿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비추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끝날 무렵에 사실은 그런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지막 때임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증거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선 시대에도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증거들로 그 증거들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과 온갖 역병과 전쟁과 또 온갖 거짓 선지자와 사랑이 식어가는 문제 이런 모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는 그런 거 배도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앞선 시대에도 있었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임을 증거하는 성경적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도 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성도들의 태도는 우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듯이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때를. 예, 지금 그런 두려움이 가득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그 이단들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것이 좀처럼 설교 주제도 되지 않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많은 그 오해나 편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에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마지막 때가 올 때 설사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필연적으로 산통이 따르게 되는데 마치 그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산통은 점점 아이가 낳기 직전까지 더 증가하고 더 고통스러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산통이다. 이것은 산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점점 아픔이 오히려 이렇게 사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기 전까지? 아니죠. 점점 더 극심해지죠. 앞으로의 세상이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변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극심한 아픔 가운데 더 앞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마치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듯이 애굽에 임했던 열 가지 재앙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듯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기를 통과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왕노릇하며 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 영광의 메시아니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되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말씀에 너희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 사모함이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말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입만의 고백일 뿐이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바라고 있는가? 사모하는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말하기를 꺼려하고. 이것은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제일 슬픈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 신부가 신랑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둥 마는 둥 언제 오는지에도 관심이 없고 그런 신부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신랑이 가장 슬퍼한 게 거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깨어 기도하는 신부를 기다리십니다. 단순히 그냥 깨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희들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제가 번역되지 않은 영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그날이 빨리 오도록 스피드업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수동적으로 가만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군화 입은 신부라고 말씀드렸죠. 그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신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오는 길을 빨리 하는 것 스피드업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증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을 이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살아야 할 텐데 그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사도행전 우리 말씀으로 오늘 조금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을 것 같은데 다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1절에서 3절까지는 제일 첫날에 저희들이 읽었는데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자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친숙하게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 과외를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나옵니다.
40일 동안이나 그것만 가르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아마 제자들은 처음에는 좀 몰랐겠지만 40일간은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집중 과외를 받고 난 다음에 아마 많은 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아마 다 성경에는 지금 다 쓰여 있지는 않지만은 많은 비밀스러운 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리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40일 이후에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다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난 제자들이 주님께 이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임하는 거죠? 장차 이 땅 전체 온 지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묻는 말이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같은 것은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언제 회복될 건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이 억압받고 고통을 갖고 이 사람들의 그냥 소망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 과거에 솔로몬과 다윗 왕 시대에 누렸던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였고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장차 이 땅에 임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이나 듣고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제가 어떤 그 분들의 이 부분에 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항상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제자들이 참 어리석다. 어떻게 40일간이나 장차 지구 전체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 자기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그냥 그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게 뭐가 중요하길래 이런 엉뚱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자기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해도 그랬고 제가 들은 말은 이 사람들 아직까지 뭘 깨치지 못해서 너무나 그냥 국수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자기 나라에 그냥 회복되는 그것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 아무리 이 제자들이 좀 우매하다 하더라도 40일간이나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과 그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래 묻는 것은 단순히 국수적인 발상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제자들의 질문을 이해하려면 물론 자기 나라의 회복을 바란 건 사실이지만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국수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오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진 마인드에 가진 생각이 뭐냐 하면은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자기 나라 한 나라의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 선택은 온 세계 전체 열방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이미 이들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구약 때부터 계속 믿어왔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자기 나라가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굉장한 많은 그 고통을 겪어왔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나라가 전체 열방을 대표하는 어떤 제사장 국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 국가로서 또 열방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열방의 우두머리 국가로서 자기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목적, 그 의도에 걸맞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정말 백성이 된다면 온전한 하나님께 회복되는 나라가 된다면 바로 그 복이 열방 전체에 미쳐서 열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 당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전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맥락 하에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 이제 부활하셨구나. 그럼 이제 다시 주님께서 이제 바로 그럼 이스라엘을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40일 동안에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전체에 임하겠구나라는 맥락에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이니까 물었지만 그 이때이니까 묻는 그 질문의 그 밑에는 어떤 벌써 가정이 깔려 있냐면은 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그런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이해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것을 고쳐주셨겠죠. 그죠? 너희들 아직까지 엉뚱한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임하는 것이다. 그걸 40일간이나 듣고 난 다음에 너 지금 아직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그냥 너희 나라고 회복되는 그곳에 그냥 연연해서 지금 그게 언제 회복되느냐 그걸 묻고 있느냐? 너희들의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안 하시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시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하나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은 뭐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될 거라 믿었고 지금 회복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전체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생각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다.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너희들이 먼저 이방인에 나가서 이방인 전체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 마음대에 생각이 없던 말이었습니다. 없던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나라가 잘 하나님께 온전한 나라로 회복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시기는 나중에 오겠지만 그 시기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고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고 너희들이 이방 끝까지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 제자들이 그 가정에는 주님께서 암묵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땅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열방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 끝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바로 그 Great Commission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애초에 선택한 한민족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과 마지막 때의 증거가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이제 친숙하시죠. 워낙 많이 찾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그 장 전체가 바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장이 24장입니다. 자, 24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네, 여기까지. 자, 아마 이 가운데 뭐 다 이 구절들은 많이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읽으셨겠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제가 예수님 믿고 여러 번 읽었지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물론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비유를 알려면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무화과나무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도대체 뭐냐?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완벽한 어떤 그 계시책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이런 그것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성경 밖에서. 성경은 그냥 성경의 어떤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그 클루, 그 실마리라고 그러냐 그런 것들이 성경 다른 곳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가장 해석하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풀 때는 일단은 이제 비유가 같으면 비유로 풀어야 되지만은 일단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문맥상에서 역사적 컨텍스트 하에서 또 문법에 따라서 또 성경 내에 컨텍스트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가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구약 전체를 보면은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무화과나무는 consistent 일관되게 근데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나무가 구약 전체에 세 나무가 나옵니다. 사실은 모든 열방의 민족 전체가 성경에서는 나무로 비유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장자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 세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이 무화과나무 앞에 the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헬라어 그 성경에도 앞에 그냥 fig tree 그냥 무화과나무 한 그루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the 헬라어에도 앞에 정관사가 여러분 정관사와 관사의 차이는 아시죠? 관사는 어는 그냥 하나란 뜻이고 더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앞에 그것이 한번 언급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저 무화과나무를 관련된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곳은 좀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 저 무화과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전체가 마지막 때에 대한 장이잖아요. 24장 그죠? 그때가 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들이 알라. 근데 여기 여름이란 말 자체가 본래 이 당시 예수님이 쓰실 때 여름이란 그 예수님 무슨 말씀을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당시에 히라어를 히브리 이스라엘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히브리어의 여름이란 단어와 end 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말은 바로 끝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말이고 바로 그 다음 있는 말이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그것 사실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 시장하십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찾지 못하였더라. 근데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나와서 곧 무화과나무가 시들어지고 말라버리는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24장에 저 무화과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24장에 나오는 비유의 무화과나무는 바로 21장에 나오는 바로 이 무화과나무예요. 근데 이 21장의 무화과나무 이 말라버린 사건을 여러분들 보시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아직 열매를 낼 때가 아니었어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1년 44일 열립니까? 아니에요. 열매 맺는 모든 과실나무와 그렇듯이 열매 맺는 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처음에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을 때는 아직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빌미로 저주하는 사건이 있고 그걸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다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이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4장에 이제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그때 그 저 무화과나무가 즉 21장에 나오는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진짜 마지막이다. 인자가 바로 문 앞에 선 줄 알라. 그런데 이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들 이제 뭐 아마 그 자세한 걸 몰라도 대충적인 역사는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을 처음에 초림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런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혀서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거부한 것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공모하고 했는지 그 그룹들을 이렇게 적시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닙니다. 그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딱고 특정 그룹을 지칭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랐던 얼마나 많은 제자들과 아이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오히려 그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룹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영했던 그 그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유월절 때 이 예수님을 미워하던 시기하던 이 일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은 종교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일부 선동한 군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어떤 그 대표권을 영적 대표권을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수는 소수였을지 모르지만 마치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두 차례의 이스라엘의 반란이 AD 70년과 AD 132년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흩어져 모래알같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아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하나님의 심판이고 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그래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와 같이 완전히 도저히 소생의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2000년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까? 구약 전체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가 3분의 1 이상이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에 또 대부분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 대부분이고 초림으로 오시는 예언은 오히려 그에 비하면 소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 일어나는 그 예언의 또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전 세계에 이제 그날이 가까이 오면 전 세계 흩어져 있던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토로 모여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언들로 가득 차 너무나 많은 그런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 일이 2000년 동안 가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들은 구약의 그 예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아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끝났어. 완전히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들이 모든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는 하나의 나라도 없어지고 어떤 민족적 개념도 없고 각 나라가 그냥 모래가 흩어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교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란을 당하면서 다시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던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아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다면은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는 끝나버리고 다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영적으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회복은 실제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모여들어서 고토로 모여드는 것을 모든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육적으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게 모두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야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트 선생 우리 개신교를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세우신 분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사람 역시도 어떤 말을 했냐면 이분은 사실은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비록 그 선조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했지만 이들도 불쌍한 영혼들이고 이들도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접근했다가 계속해서 거부를 당하니까 말년에는 이 마르틴 루트가 굉장히 유대인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년에 이제 교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말년에 쓴 글들을 보면은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들은 정말 저주받은 민족이야. 이들은 정말 회당을 불태워야 되고 이들은 교육받을 것도 없고 재산을 뺏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굉장히 정오에 찬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참
아, 참 불행한 일이고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이 학살당한 거 알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나치 전범들이 뉘렌베르크 전범 재판이라 그래서 그 전범 재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나치 전범들이 한결같은 그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600만의 유대인을 죽인 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단지 마르틴 루터 선생의 그 말씀을 따랐을 따릅니다. 라고 마르틴 루터에게 자기들의 그 모든 범죄를 돌렸어요. 그만큼 이 마르틴 루터가 이런 반예도주의적인 얘기에 악한 영향을 이제 사실은 했는데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고쾌한 부분인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마르틴 루터 스스로가 한 말입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마지막에 유대인을 이제 인간적 동기는 계속 이제 자기가 거부를 당하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미워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신학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일 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로 어떻게 말했냐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어떤 역할과 사명이 남아있는 민족이라면 성경에 말한 대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고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고토로 모여들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고토로 모여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없던 나라가 생겨났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보라. 지금 또 이스라엘 지금이라 하는 거 언제를 말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 살아 당시가 1400년대, 1500년대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전 세계에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으며 지금도 나라 없이 민족적 어떤 것도 없이 흩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일 리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고토로 모여드는 일이 있고 없던 나라가 생기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런 성경적 이해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버림을 받았다.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이 없다고 한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죠? 그 당시 자기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하나님께 여전히 선택받은 민족이냐 아닌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뭐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그것은 바른 이해였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 살아있는 당시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결론은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을 받았다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 선생이 너무나 많은 참 우리 개신교회에서 너무나 진짜 하나님 다음으로 참 존경받는 많은 옳은 일을 했지만 그런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했는 말 스스로 해서 그 오류가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마르틴 루트가 한 말 그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고 여전히 선택한 민족으로서 어떤 그런 사명과 부르심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리트럴리 이루어지는 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아직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로서는 2000년간 기다려왔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다 혹은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00년도 후반에 국제시온주의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전까지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고토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100년간 지금도 모여들고 있어요. 그건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던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황폐한 땅이었는데 19세기 후반에 국제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인구 800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 세계 여전히 한 600만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고토로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2000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를 겪고 난 다음에 국제연합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유대인들을 내버려뒀다가 진짜 이런 히틀러 같은 자가 등장해서 완전 민족을 멸망시키겠구나. 그때는 이제 어떤 인간적인 동정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마련해 주자. 그리고 또 시온주의 운동으로 유대인들도 자기 스스로 나라를 가지려는 어떤 노력의 결과가 1947년 국제연합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로 결의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2000년 만에 없던 나라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역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인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사야서 66장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나라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태어나는 것을 보겠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회복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단지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게 말라버린 것처럼 보던 나라가 어느 날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새로 잎이 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선 줄 알라. 심지어 그 앞에는 이 일을 보는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 일이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육적인 차원의 회복이 있고 영적인 차원의 회복이 있습니다. 참 회복은 영적인 차원의 회복입니다. 자, 육적인 차원의 회복은 뭡니까? 민족이 흩어져 있다가 고토로 모여드는 것, 없던 나라가 생기는 것, 이것은 육적인 차원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제가 말했지만 영과 육은 항상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이 육에 부여해서 우월하고 영적인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을 회복시킬 때 육적 차원도 같이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도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적인 회복은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뭡니까? 참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참다운 영적인 회복은 바로 그들이 2000년 전에 거부했던 그들 민족의 신랑이자 왕이자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다운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이제는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대인 600만에 돌아와 있는 유대인들 600만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은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2만 명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일단은 생긴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2000년 동안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죽음의 칼을 목에 대고 믿으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 고토로 모여들고 나라 없다가 생기고 육적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들 영적 회복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건국 당시 1948년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50명도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건국이 또 있지만은 그때부터 꾸준히 늘어나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이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200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아직 전체적인 수준에 봐서는 미미하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유대인들이 증가하는 이 사건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 테트라드 그 블러드문 이야기 하실 때 또 블러드문이 언제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그 기간이지만 그 지난번 바로 직전의 기간이 바로 1967년 유월 전쟁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블러드문이 왔다 그랬죠.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다 믿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래야 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치 우리가 오순절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는데 성령님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루아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와 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저는 그걸 제2의 오순절이라는 말로 제가 제 스스로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 그들 전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요엘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이 모든 육체에게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예언을 말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이 꿈을 꾸는 그 예언의 성취
그 사실은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다고 베드로는 그때 사도행전에 그때 오순절날에 왔을 때 그 요엘서를 인용하며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예언의 그 예언은 사실은 한번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처음에는 작은 시대에서 점점 자라나는 개념이듯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역사적으로 패턴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가 마지막에 궁극적인 그 성취를 향하여 예언은 여러 번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때 요엘서에서 베드로가 그 예언의 성취라고 했을 때 사실은 방언 터진 거 다 알잖아요. 그때 그 사도행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언하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노인들이 꿈을 꾸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얘기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방언만 터졌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늘에 해가 피가 총담같이 검어질 것이요 달이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로서 베드로가 그 예언을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모든 예언은 실제로 그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예언서의 말씀이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모든 신이 하나님의 신이 일부 예루살렘에 모인 그냥 유대인들 몇몇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릴 것이고 예언의 표시인데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리고 하늘의 신자를 폐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바뀌는 그 모든 문자적인 성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 다시 한번 오순절 같은 성경의 부으심이 있고 전 예루살렘이 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는 바로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게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복이 과연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이 그냥 육적인 차원의 회복을 말하느냐 영적인 차원의 회복을 말하느냐 그걸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기껏거려봤자 1948년에 그 육적으로 나라가 회복된 거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만약 영적인 차복을 회복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1967년을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 수가 증가하면서 불과 20년 차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된 것이 지금 이 시대고 이 시대 우리가 그것을 보는 세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세대가 언제냐? 한 세대를 성경적으로 한 세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 세대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맥시멈으로 길게 잡아서 100년으로 잡습니다. 성경적 한 세대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노예 살 때 400년간 노예 사용화를 할 때 그것을 4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한 원 제너레이션이 제일 길게 잡아서 100년.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성경의 다른 근거를 보면은 짧게 잡아서 50년, 70년, 100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길게 잡아 100년이라 하더라도 1948년 혹은 1967년 예루살렘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된 거로부터 100년 따져봤자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지금 어린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진짜 믿고 있는데 이 마지막 제너레이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이때가 정말 주님께서 오실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된 것이 참으로 또 참 신기한데 제가 이제 김수희 목사님이랑 이제 학생교를 개척하고 열심히 이제 USC 앞에서 학생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처음으로 저에게 풀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영민 목사님이 처녀 때 다니시던 교회의 목사님이신 최덕순 목사님입니다. 원로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 오셔서 저희도 그냥 듣기 좋은 은혜의 말씀 예? 아 그래요? 최덕순 목사님 손자에게 왔지? 아, 네, 됐어요. 언니 손 들어봤어. 아, 나.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라 그러길래, 그리고 저, 우리 저기 김희 목사님 너무나 참 따르고 존경하시던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냥 은혜의 좋은 말씀, 그냥 이런 말씀 전해줄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프로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그렇구나. 그 후로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품게 되고 성경을 진짜로 보니까, 아, 정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저도 역시 그랬지만은, 자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이 전체 이스라엘 얘기인데, 구약 전체 예언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을 자꾸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에게, 교회에게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큐티하실 때 시편 말씀이나 구약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이 큐티합니까? 그럼 큐티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을 구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신약시대 교회에게나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영적인 어떤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큐티는 여전히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적용시켜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많은 예언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저 민족 저 나라에 관한 예언이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것을 저기 와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에게만 적용시켰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그러나 그 이전에 1차적으로는 그 모든 말씀들은 바로 저 민족, 저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죠.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도 구약 말씀을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든지 이것을 나에게 나의 삶에 이 교회에 적용시켜 보려니까 도무지 이해가 적용시킬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있었던 경험이 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차적으로는 저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어떠한 구속사적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에서 대한 어떤 그 계획이라고 믿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읽었더니 정말 그렇다고 다 뭐 제가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동안에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수많은 성경 구절 구약 말씀이 그냥 클리어하게 아주 선명하게 명쾌하게 이해되는 정말 성경이 다시 눈앞에서 제가 성경을 10여 년 읽어왔는데 성경을 마치 새로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런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좀 알게 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증언이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주님의 오심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또 한번 우리 그 앞에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자, 23장 곧 끝부분에 보세요. 37절 말씀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 말씀한 대로 본래 이 복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은 구약적 그 표현으로는 새 언약입니다. 이미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장차 오리라고 예언됐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언약에 모세의 시내산 언약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새 언약이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그 메시아의 이스라엘의 예언된 메시아가 그 예언된 새 언약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관된 그 계시 체계에서 미리 다 예정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구약에 다 예언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아까 23장 지금 끝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히브리 말로는 바루카바 베쉼 아도나이.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그대로 그 표현 그대로기도 하지만 수천 년간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 신랑이 입장하는 신부가 입장하는 신랑을 바라보면서 신부가 신랑을 환영하며 부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된 신랑으로 왔는데 신부가 그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신부가 신랑을 이제 이 말로 나를 진짜로 환영하기 전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때문이는 아니라 성경의 전체가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반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반드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라고 하며 주님을 그들의 신랑으로 알아보고 환영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아까로 돌아서 마지막 때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증거라고 이야기했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하리라. 이게 바로 열방 선교 땅끝 선교에 관한 주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끝이 오는 것, 즉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교회가 알아왔어요. 2000년간 알았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열방 전도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땅끝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교하라 영혼 구원하라 그 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먼저 종말론적 선교라고 하는데 주님을 빨리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여름 마지막 때 징조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이런 어떤 징조들처럼 과거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혹은 1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선교의 노력은 다 있었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는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이것은 다른 기근이나 지진이나 다른 모든 그 징조들처럼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3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 조건이 지금 이제 성취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전 세계 선교단체들이 다 모여서 지금까지 선교 노력을 총합하면서 평가를 내렸는데 지금 이 추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 땅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언제 올 것인가. 그때 나오게 20년 이야기가 나왔고 벌써 그때가 몇 년 전입니다. 빠르면 10년 안에도 그들이 이제 조사해놓은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YM을 세우신 그 로렌 코링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요새 목사님 뭐 하십니까? 하니까 로렌 코링 목사님이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요거 지금 몇 개국어로만 번역하면 진짜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없다요. 이 말씀이 1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눈앞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성취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 이래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교회에서 알아왔습니다. 2000년간. 근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숨어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의 23장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설사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어떻게 되어서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환영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싶어도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열방 종족에게 전해져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서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눈앞에서 회복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이 사건 역시도 과거에 있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에서 모여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300년 전에 있었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 유일무이하게 다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 통틀어서 지진처럼 역병처럼 전쟁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성취되고 있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땅끝까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마치 수학의 두 선이 이렇게 왔다가 한 점으로 이렇게 만나듯이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에 이 일이 처음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두 가지 증거입니다. 뭐 다른 증거들은 안 하면은 회론자들은 아, 그 과거에도 있었는 거 지금 그게 어떻게 지금이 마지막 때 증거냐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성경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증거입니다. 딴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운 줄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만 이 두 가지 증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증거이기도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두 가지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성취되어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그 성도로서 마지막 때 신부입니다. 신부는 그냥 가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짝에 불을 밝혀서 신랑이 오시는 길을 마중하러 나가야 되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날을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했는데 또 그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날이 오기를 앞당기라고 했는데 그죠? 스피드업 앞당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럼 예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방법은 바로 아하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교회가 수천 년을 알아왔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계속되어져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한 절만 읽었지만 아까 물론 사도행전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사도행전 1장 말씀도 읽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만 있으면 다 풀어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의 날 여호와의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전부 다 교회로만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저 민족이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려진 민족이라 그들이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잘못된 인식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 자기들 스스로의 힘만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을 아는 우리 열방의 교회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한 이 첫 신부이자 첫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들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명령의 말씀이 그것 때문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 끝까지 모든 믿음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장자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열방 가운데 제사장 국가로서 나라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말합니다. 또 열방의 우두머리 국가로서 또 성경은 열방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는 열방의 선지자 국가로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양대 조건이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자 지금 이 이스라엘 진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 부인할 수 있는 증거이자 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방법 두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소망하고
신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입니다. 신부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실제 소망하는 신랑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 자체도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입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또 두 가지로 요구되는 것은 깨끗한 누가 더러운 신부를 데려오시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흰옷을 입기를 바라시고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흰옷으로 단장하고 세마포를 입고 신랑을 영접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과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이 거룩함이야말로 마지막 때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적극적인 역할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열방 끝까지 모든 미전도 정책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건 여전히 계속돼야 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그들도 아직까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방 예수님을 의미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열방 끝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